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품질 경영 공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질문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를 제가 뽑아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먼저 공학용 계산기는 이제 입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입력이 주가 되는데 이 공학용 계산기를 일단은 공부를 하는데 야, 나는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주경야독 메인 페이지를 가셔야 됩니다.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띄우면요. 내 강의실이 아니고 내 메인 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아, 우측 중앙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품질 경영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무료 강좌가. 이 무료 강좌를 클릭을 하시면 품질 경영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이 내 강의실에서 자료를 다운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계산기 기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입력을 한다라는 내용을 예,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산기 사용법이라는 것을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된다. 첫째 해주시고 야 그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자, 요것은 반드시 시청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시청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먼저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다음 데이터에서 뭐 평균치나 편차, 적응합이나 분산, 표준편차, 변동계수, 상대,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개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그 무료 강의에서 충분히 습득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FX 계산기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카시오 계산기입니다. 카시오 계산기는 FX 몇 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며 샤프 계산기가 일반적으로 있죠. 나는 텍사스 계산기인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텍사스 샤프가 E자 붙어요? 안 붙죠? 붙는다, 아, 붙든 안 붙든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EL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가 아닌 다른 기종이라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카시오는 또 다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MS 계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 계산기가 있습니다. 570이다, 350이다, 이런 게 되는데요. 일단은 ES 계산기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계산기고요. 왜냐하면 야는 입력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입력 모드를 가면 번호가 있고요. 이렇게 X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X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MS 계산기나 샤프 계산기는 이 테이블이 없습니다.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ES 계산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ES 계산기는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모드 가야 됩니다. 모드를 몇 번 누르든 누르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STAT가 나와요. STAT가 나옵니다. STAT에서 1VAR로 가야 됩니다. 1VAR. 이 1VAR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이것을 들어가게 되면 이 테이블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샤프 계산기 또는 MS 계산기입니다. 샤프 계산기, MS 계산기는요. 똑같이 MS나 샤프입니다. 샤프. 이 계산기는 모드를 갑니다. 모드를 가서 쭉 가다 보면 또 STAT가 나와요. STAT가. SDAT가 나오고 야는 SD가 나옵니다. 다시 이 SD가 무슨 뜻이냐? Statistical Data, 즉 통계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럼 ST라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계산기 화면에
MS 계산기는 이 SD라고 표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샤프 계산기는 아예 이게 디스플레이에 뭐가 나오냐면 STAT0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야는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예를 들어 18.8이 있다. 18.8을 이 2에서 계산을 넣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야는 어디에 넣으면 18.8에 계산기의 우측 정중앙, 우측 정중앙, AC 바로 위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 M 플러스가 있어요. 또는 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계산기도 있고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야를 누릅니다. 야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 N 이꼴 1이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데이터 셋, 데이터가 세팅이 되었는데 한 개로 세팅되어서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단축키를 누르면 되는데, 단축키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겠어요. 바로 ES 계산기에서는 단축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숫자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분명한 주황색 글자로 STAT라는 주황색이 있습니다. 그럼 요 놈을 누르면 다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 놈을 눌러보면, 그럼 얘는 Shift를 누르시고 요걸 누르겠죠. 그럼 누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X바가 나오고요. 또는 뭐, 그 속에는 다시 뭐 보면 속에 들어가면 뭐 Sum이라고 있고요. Sum은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VAR, 배열 연서 이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이 나오고요. 다음에 SX에서 표준편차가 나와요. 표준편차가 나온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기 기능이 단순합니다. 아주 생각 보면. 모르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로 나오는 게 요거하고 요것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요겁니다. 근데 SUM이라는 모드에 들어가 보면요. SUM이라는 모드에 뭐가 나오느냐? 시그마 X 제곱이 나오고 시그마 X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했는 값을 두들겨라 이런 말입니다. 두들겨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MS 계산기를 먼저 설명해야 돼요. MS 계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야는 Shift 1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 같은 경우는 Shift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탕 화면에 숫자 번호 1, 2, 3, 4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X바 코드도 있고요. 시그마 X제곱이라는 코드도 있고요. 또 시그마 X라는 코드도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이 MS 계산기는 뭐로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X 시그마 N-1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내 MS 계산기는 야가 바로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구나. 시료의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프 계산기는요, 똑같이 번호판인데 무슨 글자로 되어 있냐면 푸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데, 파란 글자는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알파가 파란 걸 되시면 요 알파를 누르고 그것을 누르면 X바를 누르고 요걸 눌러보면 다 답이 나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계산기 중에서 9000단위라든가 그런 계산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설명서를 보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기본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입력만 시킬 수 있으면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코드 누르면 될 것이고 2번도 똑같이 중간에 있는 공식 시그마 X 제곱 누르시고 시그마 X의 요걸 누르시고 제곱 코드 누르시고 그럼 제곱 코드가 뭔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곱 코드라는 건 계산기에 X 제곱이라고 적혀있는 이게 제곱 코드겠죠. 이놈을 누르고 나누기 그 숫자만큼 나누면 편차적 함이 나오는 것이고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분산은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나왔다.
표준 변자를 내가 계산해냈다. 그럼 야를 마음 됩니까? 제곱해버리면 3번 나오겠죠. 거기에서 자유도를 또 곱해버리면 2번 나오겠죠. 그러면 2번에서 자유도를 나누면 분산 나오겠죠. 이것을 루트 키를 누르면, 루트 키는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키를 누르면 당연히 표준 변자 나오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과 6번도 중요한데요. 변동계수 돼 있다. 그럼 CV를 구한다. 똑같아요. 그럼 CV를 하면 단축키로서 아예 S를 찾으세요. 계산기다 다르다 그랬어요. 만약에 ES 계산기다. 만약에 MS 계산기다. 사포 계산기다. 사포 계산기는 야로 그대로 나와가 있습니다. 똑같이 SX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되죠. 그런 후에 나누기 X바 코드 누르세요. 그럼 곱하기 100 하세요. 그럼 답이 되겠죠. 자, 푸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일단은 메인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는 걸로 알고 이렇게 1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